오늘 해야 할거 제목 충격 법원이 공범이다.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수유동 빌라. 그래서 먼저 사건 먼저 이제 오픈을 해드릴게요. 타경에 10855입니다. 2017 타경에 10855. 예. 보면은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선하우스 101동 3층 302호입니다. 2억 4천인데 이제 그 9,9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땡기는 물건이죠. 금액으로만 보면 이 평수는 전용 면적은 18평이고 대지권은 10평 정도 된다. 집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집이 좀 번듯하고 이 동네에는 약간 좀 요쪽은 조금 별론데 이쪽은 좀 깔끔한 그런 집이죠. 이 집이 그렇게 저주받은 집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302호고 이렇게 우체통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방은 3개 이렇게 뭐 그죠?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지하철 수유역에서 이제 가깝죠? 저가 샀던 게 옛날에 했던 게 한신대학교 앞에 있는 건데, 한신대가 어딨냐? 그때 수유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참 걸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샀던 물건이죠.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어디야? 여기 한신초등학교. 찾기가 힘드네요. 이건 덕성여대. 아, 여기 쌍문 쪽을 내가 잘못 봤구나. 수유 쪽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수유역이죠? 수유역. 수유역입니다. 수유역에서, 한신대 옮겨가는 거 아니지? 잠깐만요. 한신대 신학대학원. 여기가 한신대구나. 네. 자, 여기가 이제 수의역이에요. 여기가. 제가 처음에 샀던 데가 이 한신대학교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화계사, 여기 있죠. 한신대학교 대학원 앞에 있는 여기쯤에가 제가 샀던 그 초창기에 있는 그 수유동 빌라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유역, 여기가 한신대학교, 아, 여기 같아. 한신대학교 맞은편이거든요. 대각선. 그 당시에 여기 한신대학교 앞에는 여기가 거의 나대지였고, 버스가 그 당시 29번 버스의 종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9번 버스가 방배동을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 타면은 방배동까지 오는 굉장히 긴 노선이 있었어요. 여기 한신대학교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수유동 하면은 저한테는 꽤 의미가 있는 동네가 수유동이죠. 그런데 이제 요 물건도 이제 수유동, 지금 같은 비슷한 위치다, 그죠? 한 여기쯤에 있는 집이다. 여기에 요 빌라 이름이 아까 뭐였어? 선하우스. 선하우스는 여기 있네요, 그죠? 선하우스는 여기에 있고 한신대학교는 여기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샀던 집은 굉장히 지하철에서 멀리 왔던 곳이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보이죠? 예, 한신 수유동 수유역 여기가 선하우스,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는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우스라는 곳은 어찌 보면은 역세권이죠. 그죠? 몇 미터인가 볼까? 한 281m니까 실제로 보면은 봉천역에서 저희 회사 오는 정도 거리, 그래서 직선으로 보면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상당히 그 출퇴근하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물건도 좋고, 더더군다나 2억짜리가 지금 9,900만 원돼 있는 사건이었죠. 2억 4천이. 그러고 한번 볼까요? 좀이긴 내역을 보면은 조금 어수선해요.
2018년 10월에 시작해서 12월경에 1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1억 6천에 누가 한 명을 샀다가 미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때 그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것을 적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멋지죠. 내가 그것을 적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아무리 사기인 줄 알고, 그게 어떤 그 가짜인 거를 내가 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굳이 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것을 적어야 하냐? 안 적었다고 해서 내 책임이냐 그게 라고 했답니다. 쇼킹하지. 돈이면 뭔 짓이든지 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경매는 복마전이다. 그래서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런 세상이 이런 데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돈 벌고 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과 경매법원 판사는 공무원하고 판사는 이 판사도 분명히 과보를 받을 것이다.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조력했기 때문이죠. 요거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